여기 이 자리에 돌나무라고 온갖 그 토플하고 다 해버리고 지금 대파 씨 뿌려서 난 것을 여기다가 지금 심어줬습니다. 이상하게 자라는 가지 U자 모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놔둬보는데 굉장히 살이 쪘네. 아, 원인을 알았네. 이게 너무 밑에 달려서 얘가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U자로 구부러져서 자란 모양입니다. 오늘은 따줘야 될 것 같아요. 토마토가 지금 오늘 하나 두 개는 지금 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이서 나눠 먹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견한 거 이런 거 개수는 따져야 되죠. 호박이 하루에 한 세 개씩은 따는 것 같습니다. 둥근 호박 씨를 사서 심었는데 병충해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거 배추 따기 금방 나오네. 신기하게. 여기 하얀색 이 꽃이 피는 부용아 정말 신기하네. 뭐 별로 이렇게 꽃이 아주 계속 열리게 보니까 꽃봉오리가 엄청 많네. 어쩐지 오늘 하루아침에 너무 화려해져가지고 지금 나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세상에 있는 거지? 감탄. 멋있어.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꽃이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일에다 심은 꽃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느 게 아삭인지 어느 게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일단은 다 종류를 세 가지 일반 고추, 아삭이, 청양을 사서 심었는데 그 쪽파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자라고 있네요. 죽은 줄 알았던 쪽파가 저기 살아났습니다. 어우, 저기 꽃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직 빨갛게 되지는 않겠어요. 옥수수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이 안 쪄서 아주 간을 달았습니다. 고구마 밭은 이렇게 다시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라는 줄기들을 하나씩 솎아줄 생각입니다. 작년에 하고 똑같이 같은 정도의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기가 지금 다 하나 둘 셋 네 고랑 네 이랑에다가 심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고구마가 지금 잎이 엄청 케일은 자랐는데 이상하게 케일을 잘 안 먹게 됩니다. 햇볕을 받아서 자라는 호박꽃. 아주 시원하게 전지한 단송 유궁화꽃. 저기 밭에서도 지금 해당하고 자라고 있어요. 여기 무궁화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무궁화꽃 같아요. 무궁화를 왜 이렇게 많이 심었지? 오늘 보니 굉장히 예쁜 무궁화. 여기 살고랑이 능계승마밭인데 지금 이번까지 세 번째로 제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초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금 능계승마 말고
다른 것으로 옮기려면 이제 뭐 경운기 같은 거로 갈아엎어가지고 막 산 쪽으로 옮기자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눈계속만은 정말 봄에만 잠깐 먹고 약간 씁쓸해서 잘 안 먹게 되는 그런 산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잘 자라긴 잘 자라는데 여기다 차라리 다른 것을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전 아주 심하게 듭니다. 도둑꽃이 피었네. 종 모양으로 도둑꽃은 참 볼 때마다 참 예쁜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신비. 꽃도 모양이 특이한데 아주 얌전한 꽃으로 보이네. 여기다가 지금 도라지를 뿌렸었는데 이제 겨우 도라지 꽃이 두 개 보이네. 예전에 슈퍼도라지라고 해서 진짜 슈퍼도라지라는 말 자체에 넘어가서 샀었는데 저 두 개가 열린 건지 참. 그 당시에 다들 속았다고 하네요. 슈퍼도라지가 아니라 그냥 도라지인데 아이고. 그리고 밤나무가 지금 모진 그 병을 이기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레가 났나? 산부추입니다. 식감이 좋고 꽃도 피고 꽃도 이제 하나 피려고 하네. 끝에가 이 산부추가 되게 영양가가 좋습니다. 산부추를 근데 개미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이것도 잘라서 한번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산부추 개인적으로 맛있는 부추. 어제 여기 있던 라일락 나무를 항구로 되어줬습니다. 꽤 많이 자랐는데 여기 지금 장미하고 여기 라일락 하나하고 장미하고 또 라일락이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어질어질하게 자라서 과감하게 라일락 하나는 잘라주고 장미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세 개가 막 얼키설키해서 여기에 벌집도 짓고 해서 과유불급 너무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것도 자르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어제 자른 라일락. 여기도 라일락 한 그루가 이렇게 두껍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뭐든지 이제는 정리의 원칙에 따라서 잘라주기로 했습니다. 잘라줬습니다. 옆집 아로니아가 엄청나게 잘 익었네요. 이 아로니아가 저렇게 잘 익었으면 맛있을 텐데 근데 너무 전지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너무 왕성하고 아로니아